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막대지 채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사전에 좀 맸습니다. 사전에 좀 맸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산매대비가 지금 돼가 있지요. 연산매대비는 여러분들이 지금 두구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연산매대비는 지금 원줄에서 지금 다 돼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원줄에서 목줄이 아닙니다. 원줄에서 다 돼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연산매대비 맺죠. 그 다음 제 위에 요 위에 보시게 된다면은 요 지금 하얀 거 반달구슬 넣었죠. 반달구슬 넣고 나면은 요지에 홀드가 들어갔습니다. 그쵸? 저 홀드가 들어갔는데, 자, 한번 땡겨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올라갔죠? 자, 그 다음 저 밑에 까만 고무가 보이시죠? 자, 지금 엄청 고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거 수심 조절하는 거는 요 위에 연산매듭으로 여러분들이 수심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막대지 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막대지 톱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막대지 톱에서 보면은, 자, 끝을 적겠습니다. 톱 끝을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이시면은 지금 끝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끝을 잡았습니다. 끝을 잡았는데, 요 지금, 화면 상태에서는 줄을 좀 길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게 자체가 보게 된다면은 한100 이상 여러분들 들어가 주십시오. 같이 본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본줄에서 그 다음 이제 순간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 수정. 자, 여러분들 순간 수정. 자, 본줄에다가 순간 수정을 넣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채, 여기에 본줄에서 또, 요거, V 고무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이시죠? 그러면은, 도래, 그 다음 채 도래 원줄 자체를 묶겠죠? 원줄 자체를 묶고 나면은, 원줄 묶고 나면은 V 고무에다가 짜투리를 넣어주고 난 뒤에 요게 나왔을 때 끝이 나왔을 때 그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붙이게 된다면은 요래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늘을 이게 매겠지요. 여러분들은 바늘을 이렇게 매겠지요. 여러분들 바늘을 매고 나면 감성돔 바늘을 요새 묶인 게 많아 가지고 요새 묶인 게참 많더라고요. 뭐 낚시점에 관계나 다 묶는 걸 팔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매주겠죠. 매주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m, 이거를 다 사용을 다 한다, 그런다면은, 이거를 걸어주시고 나서, 좁쌀을 걸어줄 때, 바늘에서 약 50cm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늘에서 약한 50cm. 그 위에다가 좁쌀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막, 낚싯대를 잠시 놓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건을 많이 해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집에서다든지 현장에서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이렇게 처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자체가 지금 좁쌀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완전히 좁쌀이거든요. 코팅되어 있는 좁쌀입니다. 고무같이 코팅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 채 요거는 안에 고무가 들어가 있는 좁쌀입니다. 옆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포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포치를 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현재 바늘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늘통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초보였을 때는 이렇게 접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요 바늘에 거는 지금 적혀 있습니다. 강성돈 바늘하고 병이돈 바늘하고 지금 두 가지는 지금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옆에 있는 건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안 적어 놓죠. 자, 이해가 갔습니까? 자, 다음에 다른 거를 여러분들께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구멍찌입니다. 자, 구멍찌에서 여러분들 보게 된다면은, 구멍찌를 세게 된다면은, 수중찌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구멍찌에다가 순간수정을 착용을 하도 됩니다. 착용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멍찌를 쓸 때는 수중찌 자체 내에서 같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